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볼 건데, 자, 일단은, 어, 두산 톡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이번에 수익 축하드리고, 어, 저번 영상 또 확인하면서 증거 영상 자료 또 들고 왔으니까 보면서 또 다시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저번 영상 이렇게 들고 왔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날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반등이 이제 나온다 V자로. 어, 이 평선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특히나 이런 큰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들은 어, 기간 큰 자금들, 그러니까 자문사, 운용사 어 사모 펀드 이쪽에서 자금 크게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패턴이 단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을 어 여기 위에 번호에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톡에서 두산 톡에서 제가 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요번에 이렇게 수익을 또 만들고 나왔고요. 결국에는 또 다시 자리 왔습니다. 어, 여러분, 아직도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기회가 또 왔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 그어드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지표 그려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잡고 올라가면 팔면 된다라고. 그래서 진짜로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 보시면은 요거를 다시 그려볼게요. 오늘. 다시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어떤 내용 또 나오면서 갈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보세요. 자 아직까지 상승이 크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빠졌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지금 한번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마디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뭘 만들려고 지금 이걸 했다고요? 조금 더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쫓아가도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혼자서는 힘들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혹시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지금 매수 정확한 매수 시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산톡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산톡방.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뭐 관련된 거 보시면은 원전 관련된 얘기들도 많고요. 그에 따른 또 수익 실현하신 분들 뭐 이렇게 내용들 올려주시곤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수익 냈던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를 따라서 우리도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지금 자리 왔기 때문에, 어, 톡방에서도, 어, 자리 왔다.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 신호까지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산톡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두산의 너벨리티 꼭 수익을 보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같은, 어, 지금 정책 기조가 뭐죠?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로 원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원전에 대한 내용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테마에 밀려서 지금 조금 내용이 조용할 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 정확하게 내용 잡고 진행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더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 라는 내용들을 제가 아까 보시던 그 두산톡방에서 이렇게 기사 내용을 공유해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도 그 내용들 조금 공유를 해드려 볼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밥캣 소수 지분을 3천억 매각했다라고 하면서 요 SMR 소수 수소 터빈 재투자 이렇게 들고 간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사실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 이 SMR 소형 원전에 관련해서 계속 이슈 내보낼 거야 어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있어라고 한마디로 좀 주의를 주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 이거 좀 있으면 갈 거야 그러니까 좀 붙들고 있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에 막 급등이 안 나온다 답답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사 내용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기자 그리고 위원회 공시를 내는 위원회 그러니까 공시가 나올 거고 이 공시는 위원회에서 낼 거고 이 위원회는 또 임직원들 그리고 임원들 CEO 등등등등등 해서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힌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 내용들을 제가 두산톡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힌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내용, 폴란드 원전 수출 청신호, 윤 정부 원전 식기 수출 박차. 자, 이 내용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19일 날 나온 내용인데. 보세요. 벌써 이제 폴란드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지금 뭐했어요? 나토 회의했죠. 그러니까 간 김에 원전 수출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폴란드에서 또뭐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사업. 어 그거에 대해서 또 청신호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뭐 나토에 가입이 안된 것도 아니고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유럽 유럽 전형에서 지금 요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물론 미국이 끼어서 어, 우리랑 같이 수출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발을 밀어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간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건데 사실 그런 거는 상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오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원전 수출이 되는 걸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많이 오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 보면 더더욱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에 핏대 세우면서 바닥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보세요. 대통령 폴란드 순방 계기원전 MOU 6건이나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뉴스 기사로. 왜? 아직. 수급이 덜 모였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표 그려보니까 이만큼 못 올라가더라. 원래 이만큼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한번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번더 이렇게 돌아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더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두산톡방에서 이런 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팟에 들어갔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단타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더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확실하게. 그거를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는 게 두산톡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어,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바로 월성 원전이 조기 폐쇄됐다 라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문정부 때 이루어졌던 얘기죠. 뭔가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김수현 전 실장이 저한테 어, 실장이 기소가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걸 통해서 잘못됐다 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장 관련된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좀 깨우치고 계셔야지 결국에는 수익 내는데 정말로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뉴스 기사 보고 그냥 뭐 펀더멘탈 조금 살펴보고 이게 다지.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고.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도는 그런 리포트들, 유료 리포트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료로 나오는 리포트들까지 전부 다 구독을 하고 돈을 내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도 하나 확인을 못 하는 입장에서 어, 직장 생활하면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두산톡방을 열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두산 에너벨리티 도대체 얼만큼 열려 있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올라가야 되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왜 답답해요? 왜 답답해요? 그쵸. 지금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수급량이 들어온 걸 알고 나면은 어? 이거 여기서 팔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서 잡으셨던 분들 지금도 안 팔았을걸요? 아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자 정권 바뀌기 전에 후보자들 나왔을 때윤 후보 나와서 원전에 대한 정책 어 요런 거 얘기했을 때 주가 급등했습니다 주가 급등하고 어요 주포 세력들이 돈을 털어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맞습니다 바로 증자입니다 증자 증자 가져가서 딱 대선 이뤄지자마자 증자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조금 밀려가는 모습이죠. 그 말이 뭐냐면 이전에 잡았던 물량들 털어먹고 지금 다시 다시 지분율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지분율 채웠다는 말은 뭐냐면 지분율 채워놓고 바닥에서 매수가 쭉쭉쭉쭉쭉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세력들이 쌓아가는 거요. 예 이거 쌓아서 나중에 결국에는 급등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려가고 있다고. 그게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자 요거 두산톡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시간 대응하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나는 무조건 수익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두산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로 어, 수익 보는 그날까지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 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